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해주면 당연히 저는 너무 고맙다고 해달라고 할 텐데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왜 그럴까요?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의 정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범죄자를 어떤 방식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더 중요한 것은 프로파일러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패턴으로 시작한 범죄가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반드시 동일한 수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랬던 사례는 있나요? 있어요. 유영철 동남교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유영철 사건이 우리 전부 침입으로 시작했잖아요. 집집마다 침입을 네 건 저지르고 나서 어느 순간에 멈추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왜 방송에 나오면은 더 그렇죠. 조심스러운지가 네. 방송을 보고 이거 어떻게 아유, 알았지? 그렇죠. 해서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 부분도 생각하고 수사를 하셔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수법을 오, 굉장히 예민하고 예리한 질문. 제가 강력파 형사가 꿈이었었어요. 진짜로. 진짜요? 근데 이 형 꿈 500개예요. 진짜. 네. 오늘 꿈이 강력파 형사인 거. 제 진짜 정말 예리하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가 수사 정보가 나간다 이게 아니고 프로파일러나 그 수사팀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쫓느냐를 사실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 만들 때 이렇게 경찰청이랑 수사 협조를 해가지고요. 혹시나 범인이 알수 있을 법한 단서는 방송에서 제외시켜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은 아직 미제다.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관련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제보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네, 많이 많이. 그것이 합시다는 어떤 제보도 허투루 보지 않기 때문에 뭐든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준비해 온 것이 02113에 50 카메라 안동에 저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해도 된다는 거죠. 알아서 언제든 저희는 24시간 전화를 받거든요. 예. 네, 언제든 제보해 주십시오. 24시간 전화 받아요? 보통 24시간 중에 한 명은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누군가는 꼭 있더라고요. 네, 항상 누군가는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데 현직 모닝와이드 PD이시라고. 네, 현재 모닝와이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매일 아침 7시 40분이죠. 청와대와 네, 이제 다른 소식으로.